그런데요, 박사님,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도 많은데요.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처럼 덮개돌 하나에 양쪽에 고인돌을 세운 형태의 고인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천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부근리 고인돌 같이 이렇게 겜돌이 두개 받쳐 있는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제 강화도 고인돌은 두 개만 있고 원래 이제 앞뒤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재단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겜돌을 두 개만 받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탁자식 고인돌은 이두 개뿐만 아니라 앞뒤를 막아가지고 여기 어떤 상자식으로 관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이제 탁자식의 일반적인 전형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 지역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고조선 영역과 탁자식 고인돌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고인돌이, 이런 형태의 고인돌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또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중동 지방을 거쳐서 뭐 프랑스나 또 네덜란드, 영국 이 지역까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안을 따라서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도 고인돌은 상고시대 지성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고인돌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곳에 고인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그 무덤을 쓸때 보면은 좋은 자리 골라서 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전라도 지역에 뭐 가면은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이 고인돌 옆에 민묘를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고인돌은 되게 그 높은 지역에 뭐 언덕 있으면 위라든가 또는 그 산이 있으면은 산 경사면에 조금 평평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인돌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경관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데 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인돌은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적게는 1톤에서 수십 톤, 크게는 수백 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텐데요. 국가 형태의 조직의 체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글쎄,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일 큰 고인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두 지역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고창에서는 고창에 있는 운곡리 고인돌이 최고다. 가장 무겁다, 뭐 크고 무겁다라고 화순에서는 그 핑메바이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제 두 곳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200톤 정도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것이 뭐 280톤이다, 290톤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200톤, 뭐 250톤 그런 것은, 옮기기 힘든 거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때 이제 발굴한 분도, 그 조사한 분도 자기도 이걸 어떻게 옮겼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옮겼는지는 사실 몰라요. 현재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탁자식 고인돌인데 그 남한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이것이 덮개돌 무게가 한 53톤 정도 돼요. 53톤이면은 이거를 이제 탁자식이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또 이동을 하고 깨내고 그럴 때한 500명 정도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5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면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인근에 한 2,500명 정도는 살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통솔할 수 있는 지배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 작은 거는 뭐 가족끼리 할수 있지만 이렇게 커다란 걸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지배자 이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고인돌. 예, 어떤 특징이랄까 뭐 그걸 할수 있습니다. 네.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단군 조선은 강성한 국가 형태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